안녕하세요. 북클럽 처방전 1, 2, 3. 오늘은 요즘 모든 부모님들의 뜨거운 관심사 중 하나인 영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영어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꽃쌤입니다. 오늘은 영어 정말 빨리 시작할수록 우리 아이에게 좋은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 영어는 도대체 언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조급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영어는 언제 시작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 처방전입니다. 영어 학습에도 결정적 시기가 있어요. 미국 MIT 연구진이 인지저널에 실은 연구에 따르면 언어를 습득하기에 적절한 나이가 있다는 이른바 결정적 시기 가설이 학계의 지지를 받지만 그 나이가 몇 살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조금 분분합니다. 기존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언어 습득 능력은 늦어도 5세에는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더불어 보스턴 대학교 조슈아 하트숀 교수는 외국어 학습을 유아기에 시작하든 10살에 시작하든 효과에는 별 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결론적으로 연구 결과를 보면 10살을 넘기면 자연적인 언어 습득 능력은 저하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5살에서 10살 이전에 외국어를 시작하는 것이 영어 학습에는 결정적으로 효과적인 학습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유아 시기에 어떻게 해야 영어를 자연스럽고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처방전입니다. 영어와 친숙한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친숙한 환경을 만드는 방법도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드릴게요. 친숙한 환경 만들기 첫 번째, 생활 속에서 영어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언어는 지식이 아니라 습관이기 때문에 억지로 공부하듯이 가르치면 오히려 학습에 대한 거부감이 생길 수 있어요. 아이들이 영어를 즐겁고 재미있게 익힐 수 있도록 생활 속에서 자주 접하게 해주세요. 아이가 놀이를 할 때 영어 동요를 틀어놓거나 영어로 된 디즈니 영화를 함께 보는 것도 좋습니다. 또는 잠자리에 들 때 영어 동화책을 이어서 듣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저는 아침마다 모닝송으로 패드나 라운지 앱을 활용해서 영어 동요를 틀어서 아이를 깨우고 있어요. 다양한 방법, 다양한 콘텐츠로 여러 가지 표현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두 번째 환경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4 skills 네 가지 자극을 함께 해주시면 좋습니다. 아이가 모국어를 배우는 과정을 보면 상당히 긴 시간 동안 듣기만 하다가 어느 날 말문이 열리게 됩니다. 한글도 영어도 모두 반복해서 듣기에 노출되다 보면 입으로 발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많이 듣고 들은 것을 말해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언어 능력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듣기, 말하기 또는 읽기, 쓰기 등 어느 한 영역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네 가지가 모두 통합적으로 발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영어 동화책도 엄마가 읽어주시면 좋겠지만 우리는 그럴 능력이 되지만 표준화된 발음을 들려주기 위해 패드 또는 라운지 앱, 베베톡 등 오디오북으로 범블비 동화책을 여러 번 들려주고 따라서 말하기도 하고 한 단어씩 읽어보기도 하고 손가락으로 따라서 써보기도 하고 통합적으로 학습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로는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하도록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좋은데요. 모국어와 마찬가지로 언어학습을 위해서는 사람과의 상호작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밥을 먹거나 간단한 놀이를 한다거나 생활 속에서 간단한 영어 대화로도 함께 해주시면 아이가 더 흥미를 느낄 거예요. 보다 전문적으로 다양한 주제로 대화할 수 있는 영어 투게더와 같은 학습 콘텐츠 등으로 아이가 영어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시간과 환경을 풍부하게 만들어주시면 더욱 좋고요. 이렇게 세 가지 영어에 노출되는 환경을 마련했다면 체계적으로 듣고, 말하고, 읽고, 쓰는 의사소통의 목적을 가진 학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처방전입니다. AI 스터디 클럽과 같은 멀티 콘텐츠를 활용해 보세요. 다양한 영어 동화책을 듣고 아이가 스스로 본인의 발음을 체크하면서 원어민에게 발음을 배울 수도 있고 풍성한 콘텐츠 중 자신의 수준에 맞는 콘텐츠로 단계별 읽기는 물론 반복적인 듣기와 따라 쓰기도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과 영어로 간단한 대화를 할 때
발음에 자신이 없어서 주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이들은 오디오나 컨텐츠를 통해서 원어민에 가까운 발음에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발음은 교정이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한 번이라도 말을 뱉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5살 이전까지는 국어에 좀 더 중점을 두고 그림책을 많이 읽어주시고요. 5살 이후 그리고 10살 이전에는 영어 학습과 함께 병행하는 환경을 마련하면 쉽고 재미있게 학습인 듯 학습이 아닌 듯 두 가지의 언어를 흥미롭게 학습하며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의 처방전 1, 2, 3. 첫 번째,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지만 영어 학습에도 결정적 시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영어와 친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세 번째, 영어 그림책, 상호작용, AI 스터디 클럽 등 다양한 방법으로 흥미롭게 영어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